애니멀로 TV.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름하여 애니멀로의 누구일까 시리즈인데요. 그 첫 번째, 물고기는 최초 누가 키웠을까? 입니다. 현재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 개, 고양이, 물고기, 파충류 등을 키웁니다. 가장 먼저 물고기, 그러니까 금붕어도 되고 비단잉어도 되고 열대어도 되고 가물치도 돼. 아무튼 뭐 키웠을까요? 첫 번째, 누구인가? 누가 물고기를 키웠어? 최초 예상할 때에는 아시아, 그 중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닐까 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이 맞았습니다. 때는 1369년 명나라로 넘어갑니다. 명나라 일대 황제 홍무제의 시대. 명나라는 자기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기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었죠. 자기 받침, 자기 병, 자기 물통, 자기야. 자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기 물통에 금붕어를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그렇다면 금붕어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는 이미 1000년 전, 기원 후 265년, 금나라부터 금붕어 번식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연못 등에 풀어두고 키웠고, 1369년 명나라가 자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웠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1603년 일본으로 소개가 됩니다. 금붕어 사육의 역사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룡 아쿠아리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853년 영국 마린 바이올로지스트 필립 헨리 고스에 의해서 아쿠아리움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쿠아는 물을 뜻하고요. 리움은 관련되어 있는 이라는 뜻으로, 아쿠아리움은 물과 관련된 곳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850년대에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학자 로버트 와링턴은 최초로 수초를 어항에 심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산소를 수조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영국 런던 동물원 내에 세계 최초의 공룡 아쿠아리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일반 사람들도 현재 우리가 아는 유리 어항에 많이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형 아쿠아리움의 등장과 동시에 활발해진 물고기 키우기. 당시에는 일반에 보급될 수 있는 여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와링턴의 수조 속의 수초 심기 기법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현재 무한수 어항과도 비슷하겠네요. 수초를 넣기 힘든 금붕어가 있는 수조는 유리병 타입이 선호되었다고 하는데요. 유리병에 여과기 없이, 수초 없이 금붕어라. 얼마나 잦은 물갈이가 필요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다면 개인 어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20세기에 들어서 개인 가정에 어항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에는 물이 흐르며 작동되는 기계식 에어펌프가 개발이 되면서 산소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전기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서 수조에 적용시키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18년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조명을 비롯하여 산소 공급, 여과기, 히터 등의 제품이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저렴하고 다양한 장비들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면서 유럽인들은 집 앞에 물고기를 잡아서 사육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비닐봉지가 개발되면서 안정적인 열대어 수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야흐로 물생활의 전성기가 열린 것이죠. 열대어 수입의 역사와 확장은 3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편 영상 마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기록상 개인의 집에서 최초로 물고기를 키우게 된 것은 자기 그릇의 1369년 명나라 시대고요. 최초 공용 아쿠아리움은 1853년 영국에서 개장했습니다. 또한 최초 일반 가정집의 유리 여왕은 18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물생활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애니멀로의 새롭게 시작한 컨텐츠 누구일까 시리즈 1편 이렇게 맞춰볼 텐데요. 자, 다음 애니멀로 누구일까 2편에서는 금붕어는 누가 먼저 키웠을까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안녕! 애니멀로 TV